자, 이번 케이스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관계와 관련된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한번 저희 케이스를 보시면 건설산업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그 불법인 일괄하도급, 제하도급 이러한 경우를 했을 때 과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요 질문은 다른 요건은 건설업자 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맞다고 치고, 다 일괄하도급을, 즉 건산법을 위반했을 때 적용이 될 것이냐? 적용은 된다. 요게 이제 그 정답이고요. 건산법을 위반한 일괄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 적용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요게 하도급 거래, 즉 건설업자가 만약에 하도급 거래이고 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그 요건이 맞고, 원사업자, 수급자 요건, 그죠? 그 앞에 당사자 요건 이런 것들 다 봤죠? 뭐 규모가 더 작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하도급 제한과 관련된 29조를 제가 한번 넣어놨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일괄하도급, 제하도급 관련된 일괄하도급 이런 건데, 뭘 하냐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을, 그렇죠? 하도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영업정지를 받거나, 그렇죠? 과징금 받거나 아니면은 또 형사처벌도 있어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뭐 하도급 제한 이하 관련된 징 3년 이하 징역 뭐 이런, 또는 뭐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하도급 환자, 이건 하도급 환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일괄하도를 하면 절대 안 되시는데, 어쨌든 여기 하도급법의 적용과 관련해 갖고는 설사 법령 위반이더라도 건설업자의 요건이나 나머지를 갖추고 있으면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측면이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관계 간에서 어떤 적용 관계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적용을 도대체 선유가 뭐냐라고 했는데, 그전 강의에서 그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떻게 된다? 특별법이라 그랬었죠? 제가 하도급법이. 하도급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하도급법에 규율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다면 그것을 적용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두 가지 갖고 들어왔는데, 하도급법 계약 추정제도가 있고요. 그다음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직접지급제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하도급법의 내용과 하도급법 14조와 뭐 직불 같은 거 보면은 건산법 35조 내용이 조금 달라요. 여기가 조금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달라가지고 내용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 하도급법이 먼저 적용이 되지만은, 그렇죠? 적용되지만 이 건설산업기본법이 예를 들어서 그 하도급법에 없는 내용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공부할 때도 막 되게 헷갈렸어요. 아니,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그렇고 하도급법도 건설법인데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럼 자세히 보시면 정리하면 이거죠. 이거죠.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 계약인 경우는 하도급법이 먼저 적용되고, 만약에 거기에 없는 부분은 건산법이 적용되고, 그리고 그 하도급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당사자 요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여기는 그 건설업자끼리의 면허만 제대로 갖고 있다면, 그죠? 건설공사 계약을 할수 있으니까, 설사 예를 들어서 뭐그 원청인이 응? 더 규모가 뭐더 작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건설산업기본법상에 등록된 제대로 된 업체고 그게 하도급이 됐다면 당연히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건산법과 하도급법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일일이 알아서 찾아보시라 그러면 또다안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 하도급법에 없는 건산법상, 그러니까 하도급법에는 없는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괄하도 금지 관련된 거, 그렇죠? 그다음에 종합건설업자 하도급과 관련된 요 발주자 서면 승낙, 제하도급 금지, 그다음에 이제 전문건설 요 하도급 시 건설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통지할 의무가 있고요. 근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가 일단 있는데, 요것도 이 공공인 경우랑,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공공인 경우에 82%인 경우는 할수 있다, 직불을 할수 있다 돼 있고, 70%가 안 되면 아예 직접 지급을 할 것을 하여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청회사에 속하시는 분들은 공공발주 하도급인 경우에는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살려가지고 직불 제도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발주제야가 하도급 계약이 너무 이제 형편없이 막 50%, 40%막 이런 데도 제가 실무하면서 봤거든요.
그럴 때 적정성 심사권인데 이게 예가의 82%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저기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변경시킬 권리는 없지만은 그거를 요구는 할 수 있고 만약에 안 들으면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